안녕하세요. 화성시 미디어 센터 그림책 읽어주는 동화 작가 소혜준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음식을 골고루 잘 먹나요? 아니면 편식하는 음식이 있나요? 오늘은 편식하는 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림책을 소개할 텐데요.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글 그림 로렌 차일드입니다. 찰리의 여동생 롤라는 편식을 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난 콩하고 당근하고 감자하고 버섯하고 스파게티하고 소시지는 안 먹어. 난 꽃 양배추하고 콩 요리하고 바나나 오렌지도 안 먹어. 그리고 사과하고 밥하고 치즈하고 생선 튀김은 싫어. 그리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롤라는 토마토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오빠 찰리는 롤라를 위해 당근, 콩, 감자 등 다양한 음식에 신기한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책을 읽어보면서 어떤 음식에 재밌는 이름이 지어지는지 자세히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이제 그림책에 나오는 당근을 같이 접어보고 당근 이름 짓기를 해볼게요. 준비물은 색종이, 스카치 테이프 또는 양면 테이프, 색칠 도구입니다. 자, 이제 당근을 접어볼까요?
당근 종이접기를 완성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볼게요. 선생님은 주황똑똑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왠지 집중력이 쑥쑥 좋아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지었나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당근 종이접기에 이름까지 멋지게 지어준다면 더욱 맛있어질 거예요. 모두 편식하지 말고 건강하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